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이상우 씨. 예. 바짝 긴장하셨네요. 아유, 대선배님이 오셔서. 다, 저렇게 다리 모으고 앉아있는 거 처음 봐요. 대선배님 앞이라고. 아니, 우리 임자 선생님이 그 사실 노래하는 무대 말고는 뵙기 힘든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아침마당에서 뵙게 되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그 바람에 오래간만에 후배 가수도 얼굴 보기니까 아, 반가워요. 예예. 예. 선생님 귀여우시죠?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동안이 돼서 예, 예. 정말 귀여워요. 아유, 선생님만 하시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세월이 비껴가는 얼굴을 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요 네. 얼마 그냥 아주 추워서 어른들 네. 감기, 독감, 네. 몸살 막 힘들어 하시던데 어떠셨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조심하고 집에서 그냥 박혀 있으니까 들어앉아 있으니까 조심했죠. 네. 항상 목 관리에는 신경을 쓰시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도라지를 뭐 다려 드신다든지 뭐 이런. 아 그런 거 특별히 뭐 목에 대해서 먹는 거는 없어요. 아니 근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체 네. 이미자 씨가 저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 뭘 드실까? 글쎄요. 그 저는 뭐 먹는 건 평소 뭐 한국적인 음식 먹고 뭐 못 먹는 거는 없어요. 예예. 예. 그냥 평소대로 규칙적으로 먹는다 그럴까요? 예. 네, 그러니까 때를 걸르지 않고 규칙적인 거 많이는 안 먹더라도.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늘 여러분 드시는 네. 된장찌개, 김치찌개 네, 드신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믿을 수가 없는 저 뽀송뽀송한 피부. 그러면 막 선생님 특별한 화장품을 쓰시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특별한 거 어떤 게 특별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한테 그 주어지는 화장품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수분이 좀 많이 있는 거를 써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KBS